프로파일러로서 처음 나갔던 현장, 그 감정 기억하세요? 사실 첫 현장은 이제 실습할 때 나갔던 현장인데 그 현장보다 더 강렬하게 지금 머릿속에 기억났던 사건은 정남규가 수유동에서 했던 사건이었었어요. 네. 피자를 집으로 끌고 와서 목숨을 빼앗는 순간까지 재구동한 뒤에야 때늦은 후회를 했습니다. 너무나 추웠어요. 유리창은 다 깨져 있고 밑에 정말 발이 시려울 정도로 찬 물이 있었고 군데군데 다 이제 화재로 인해서 아주 까맸거든요. 그래서 그때 기억이 아직도 이제 사실 어느 동네 가면 그런 집을 보면 그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. 아까 이제 몇 등 하셨냐고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. 제가 이제 꼴찌를 했어야 좀 재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. 아니. 지금까지 그거 생각하신 거예요? 아니요. 나 너무 애매한 등수기 한 것 같지 않아요? 저는 3등을 하고도 이제 지방에 있는 경찰청에서 근무를 한 거예요. 제가 거기에서 한 1년 정도를 근무를 했는데 사건이 안 났습니다. 프로파일러가 됐는데. 얼마나 다행입니까? 사건이 안 나서. 근데 주변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. 네, 저한테 너도 프로파일러라고 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느냐. 반대로 얘기하면 되게 살기 좋은데 그냥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. 되게 오래되셨겠지만 첫 현장 기억나세요?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린아이가 실종이 되었다가 이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. 신체가 많이 훼손이 되셨거든요. 시신의 일부를 못 찾았었거든요. 그래서 같이 들어간 CSI 선배하고 혹시라도 그 하수도 같은데 쓸려갔을까 봐 그 뚜껑을 열고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손으로 찾아서 일부라도 좀 찾으려고 막 뒤졌던. 근데 그걸 결국 못 찾았어요. 그래서 그게 평생 저는 지금도 남아 있어요.